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수변면 송계리에 있는 가족 낙골 비석 묘지터 할 만한 땅이 나왔습니다. 우리 땅은 지적도상에 있는 맹지이나 접근성은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3m 도로에서 여기 보면 이제 두축나무가 이렇게 서가 있잖아요. 두축나무가 서가 있고, 그 다음에 쌍봉짜리 산소 두 기가 있고, 저 주변에 이제 또 산소 한 기, 세 기가 있는 산소 두축나무 서가 있는 바로 뒤에 들은친 땅, 요 땅이 지금 오늘 소개할 땅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요렇게 농기계라든지 모든 그 기계 장비들이 이리로 올라갔었는 건 흔적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요 3m 도로에서 포크레인 작업을 요래 올라가면은 바로 오늘 우리 땅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양쪽 땅 주인들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산소 쓰는데 크게 이제 누구라도 이야기를 하면은 뭐 그거 뭐 길을 다니라 그러지 또 다니지 마라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혹시나 모르니까 어쨌든 오늘 소개할 땅은 여기 두축나무가 서가 있는 앞에 바다하고 그 다음에 요 산소 관리 잘 된 산소 뒤쪽에 뻥들은 친 땅을 소개하려고 지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자, 우선에 그 드론 영상을 먼저 보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밭이 지금 우거져 가지고 제대로 그 촬영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느낌만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드론 영상 갑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 산이 가야산입니다.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m 도로에서 요쪽 방향으로 해서 포크레인 진입이 가능합니다. 자, 현장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벌초 잘 해놨네. 아따, 풀이 오죠, 정말. 아따, 올라오니까 땅이, 아따, 씨. 땅이 평평해. 완만하니, 평평하니. 괜찮네. 덩그러니 끌어치가지고 자양도 좋고. 아. 자, 풀이 농사를 안 지다 보니 묵답입니다. 아, 묵전이지, 참. 답이야, 이거. 자, 지목이 여기가 전이에요, 전. 아유, 저거, 풀이 좀 덜 자랐네. 아따. 땅은 평평하게 좋다. 저쪽 방향이 지금 남향이거든요. 지금 가야산에 보이는 방향이 남향입니다.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수정면 송길입니다. 부지 면적은 489평이고,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입니다. 지목은 전이고요. 지적도 상의 맹지입니다. 좌향은 남향이고요. 용도로는, 농지원부 만들 땅, 그 다음에 가족, 낙골, 비석, 묘지터 할 만한 땅, 동네하고 떨어져 있어서 민원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앞에, 그 산소 색이 있는 그 땅하고, 앞에 그, 우리 밭 그 앞에 두축나무가 서가 있는 그 밭 사이로 포크레인 장비가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뭐, 땅 주인을 찾아가지고 양해를 구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뭐, 용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자, 땅은 퍼퍼짐하니 좋고요. 떨렁떨렁 찍고, 뒤쪽에 산이고, 앞다락에 확 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운다리가 묘지터로서는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현장에 카메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사무실 가서 위성지도를 보고 또 설명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카카오 지도 갑니다. 오늘 뭐, 밭이 우거져가지고 설명이 안 된다. 카카오 지도 갑니다. 카카오 위성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여기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 수준면 송길이에 있는 가족 낙골 묘지터 농지원부 만들 땅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이제 성주 읍내입니다. 우리 땅에서 성주 읍내까지는 약 10분 정도 소요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오늘 성주 읍내에서 30번 국도를 타고 와서 대가 면소재지 사거리에서 내려가지고 좌회전해가지고 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바람길을 타고 쭉 해가지고 이렇게 쑥 들어왔다. 이래 보면 됩니다. 약 10분 정도 소요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성주 읍내에서 이렇게 고바람길을 타고 쭉 들어와가지고요. 바로 좌회전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농농길 타고 들어왔습니다. 뭐 접근성은 괜찮아요. 지적도상의 민지라도 접근성은 괜찮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물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인근에 큰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붕어 손맛으로 아주 유명하다. 인근에 뭐 풍광이 좀 괜찮은 곳들이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매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매물이 이제 맹기입니다. 맹기에나. 자, 요렇게, 여기가 이제 두축나무가 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바로 우측편에는 요렇게 분묘, 세 기 정도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는, 이렇게 여기에 이제 중간으로 해서 진입도로로 해서 올라가면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앞에 땅주인분들한테 동의서를 얻어야 되겠죠. 그거는 뭐 서로가 또 협의를 해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는 예전에는 지금 이렇게 이쪽 도로로 농사를 지러 공기계라든지
모든 뭐 사람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진입에 있는 흔적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당 평평합니다. 평평하고 뭐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좌약을 한번 살펴볼까요? 짠. 자, 우리 땅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인근의 그 지적도를 한번 보면은, 나름은 뭐 괜찮아요. 괜찮고, 그리고 이제 산소가 인근에 포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산소고, 여기도 산소고. 요 나름은 이 동네가, 요 바운다리가 산소 쓰는 자리로서는 아주 뭐 좋은 자리라고, 명당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또 선호도 합니다. 이 라인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방향이 정남향을 가리키고 있고요. 이 방향이 정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이 정서향을 가리키고 있고요. 이 방향이 정동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정남향을 향하고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남향의 토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따로 그건 없고 가까우지 다시 한번 들어가볼까. 그럼 폭을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폭을 한번 재보자. 자, 가로폭 약 40m, 그 다음에 세로폭 한번 재볼까요? 뽑기점에서 쭉 땡겨볼게요. 그냥 좋다. 약 54m 정도 나옵니다. 가로폭 40m, 세로폭 약 54m 정도 나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객 확인을 바로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을 이렇게 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경북 성주군 수림면 송계리 173-1번지입니다. 173-1번지입니다. 내비쳐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지적도상은 명징이나 설명은 다 해야 되겠죠. 그래도 지목은 전입니다.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1617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 계산하면 489평입니다. 그래서 포크레인 작업을 해서 정지작업, 성토작업을 해서 농사를 지으시면 농지원부도 만들어도 된다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은 지역은 보존관리지역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땅은 지적도상 명지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입니다. 소, 뭐 짐승 이런 거 미만 된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뭐 보로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는 가족 납골 묘지터 오는 거, 그리고 이제 농지원부 만들 땅 오는 걸로 활용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수림면 송계리에 있는 가족 납골 비슷 묘지터 또 농지원부 만들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꿀팁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추석 쉬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